안녕하세요. 팔레원 고문대기 판대 TV의 박판규입니다. 2024년 4월 1일자 팔레원 형사 다세대 빌라의 대단과 주거 침입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15164 판결입니다. 사건은 주거 침입 사건이고요. 원고는 검사가 상고를 했죠. 유죄 취지로 파기 판정 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빌라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21년 6월 12일 날 밤 10시경에 빌라 2층에 올라가서 피해자 현관문 앞에서 집안의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관문을 열거나 현관문을 치거나 하진 않았죠. 그냥 현관문 밖에서 그 집안의 소리를 녹음만 한 거죠. 피고인은 2021년 7월 20일에는 밤 9시경에 피해자 현관 앞에다가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기대된 마스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밤 10시경에는 피해자의 현관문에다가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협박하거나 위협을 가려는 행위죠. 근데 원심은 이 주거침입 부분에 있어서 이 빌라에는 공동 현관에 잠금장치가 없고, 그러니까 열려진 많죠. 경비원도 없고,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통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열려진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 것이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건 아니다라고 해서 주거 침입은 무죄로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스토킹이나 협박 이런 건 유죄가 됐겠지만 주거 침입은 무죄로 이제 선고를 한 거죠. 과연 그러면 이렇게 잠금장치가 없는 빌라, 그다음에 경비원이 없는 빌라, 이런 빌라에 그 현관으로 들어오거나 계단을 올라오거나 현관문 앞까지, 그러니까 공동 현관을 지나서 계단 지나서 현관문 앞까지만 들어오는 거, 안까지 안 들어간 거, 이런 경우도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느냐, 이 주거의 공간이 포함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대부분 뭐라 하냐면 공동 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사람의 주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주자들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 관리가 예정되어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주자들이 여기까지가 우리 주거라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것도 주거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빌라가 10세대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주거 공간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뭐 상가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1층 주차장 천장에 보면 CCTV 두 대가 설치가 돼 있었고 외부 차량 주차 금지 문구가 기재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사적 공간이니까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관문까지 들어온 걸 인식을 못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알았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것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이 맞다. 그래서 원심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파기한 겁니다. 환송한 거. 이 4세대 빌라의 경우에 공용공간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인데 원심은 잠금장치나 경비원이 없고 평소에 배달원이나 택배 등이 자유롭게 드나들여서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것이 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소규모 빌라는 주거 공간의 성격이 강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 등의 문구로 거주자의 통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여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법원의 판례 취지를 보면 주거 공간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고 주거 침입에 관한 판례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주거 공간의 확장. 그래서 뭐 꼭 그 빌라의 앞마당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히는 모르죠. 어쨌든 공동 현관을 통과하는 거, 계단을 올라오는 거, 옥상을 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다세대 빌라의 경우에는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다라는 판례가 나온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